우리가 즐기는 게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게임 캐릭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들로 하여금 많은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그 캐릭터들을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캐릭터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많은 부분이 개발자들의 창의성에 달려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임 캐릭터가 정말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들이 만들어질 때 우연히 떠오른 아이디어로 인해 탄생한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Let's go! 여섯 번째, 커비입니다. 우리는 커비를 팝스타에 살고 있는 진공청소기 같은 입으로 적을 쏙쏙 빨아들여 삼키고 그 능력을 복사하는 작은 핑크색 동그란 생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 커비의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닌텐도에서 1981년 동키콩을 출시했을 때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동키콩이 킹콩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합니다. 소송이 시작되었고 결국에는 닌텐도가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도왔던 변호사 이름이 존 커비였고 당시 회사가 작업했던 캐릭터인 포포포를 그의 이름을 따서 커비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닌텐도는 미국에서 히트작이 동키콩 하나뿐이 없는 작은 중소기업이었는데요. 이 소송으로 인해 그 동키콩의 판권을 넘겨야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의 하이스코어를 보면 커비 본인이 나오는데요. 어떠세요? 커비와 조금 닮은 것 같나요? 이 존 커비의 변호가 이후 외국계 중소기업이었던 닌텐도의 미국 활동에 큰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탑5 팩맨. 게이머가 아닌 사람도 팩맨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코에서 제작해서 1980년에 출시한 게임입니다. 팩맨을 조정해서 유령들을 피해 화면의 노란 점들을 다 먹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전 세계적인 성공으로 개발사 남코는 세계 굴지의 게임 제작자가 됩니다. 사실 이 게임은 여성을 위한 게임으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싸우고 죽이고 폭파시키기보다는 귀여운 캐릭터가 적을 피해 다니고 먹는다라는 컨셉트로 아이템도 디저트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중간에 휴식 시간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핑맨의 특유의 입을 뻥긋거리는 캐릭터 디자인이 게임 제작 중에 배가 고파서 피자를 시켰는데 한 조각을 떼어내는 순간 남아있는 피자의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 그 모습을 캐릭터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 캐릭터는 입 모양을 단순하게 디자인해서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이름 관련해서도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일본 원판의 제목은 퍽맨이었습니다. 아이스 하키 할 때 그 퍽 말입니다. 그런데 영어권 지역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글쎄 발음이 퍽맨같이 들리는 겁니다. 그대로 수출하기에는 너무 민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용 제목을 팩맨이라고 바꿨는데 대박이 난 거였습니다. 그 이후 일본의 원작도 팩맨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바꾼 이름이 이렇게 유명해질지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Yeah. Top 4. 마리오. 대부분의 닌텐도 팬들은 마리오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들으면 그 간단함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마리오는 역대 게임 프랜차이즈 중 가장 유명한 게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시리즈, 다양한 스핀오프 및 파티 게임으로 설명이 필요 없는 캐릭터입니다. 마리오는 이탈리아 별관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닌텐도에서 마리오의 등장은 동키콩에서 점프맨으로 불리는 파란 셔츠에 빨간 바지를 입은 캐릭터였습니다. 지금은 빨간 셔츠에 파란 바지를 입고 있죠. 그리고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점프를 합니다. 점! 80년대 닌텐도 게임은 지금처럼 화려하고 다양한 기술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동키콩이 제작되던 시절 닌텐도는 미국의 지사를 두고 있었는데요. 닌텐도의 미국 지사 건물주의 이름이 마리오 시갈리였습니다. 그 당시 닌텐도는 상황이 좋지 못해 매일 적자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월세를 제때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월세가 너무 밀리자 건물주 마리오 시갈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되고 닌텐도 미국 지사를 찾아가 항의하기 시작했고 사무실에 찾아와 항의하는 마리오 시갈리를 보고 닌텐도 직원들이 기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립니다. 동키콩에 언제나 건물을 오르며 동키콩을 찾아오는 이름 없던 점프맨을 매일같이 찾아오는 마리오 시갈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월세를 내라고 독촉했던 건물주가 미워서 스트레스용으로 마리오 캐릭터를 만들었지만 정작 닌텐도 직원들은 이 캐릭터에 정이 들어버렸고 결국 이 마리오를 주인공으로
슈퍼마리오 시리즈를 개발하게 됩니다. 슈퍼마리오가 대히트를 치면서 닌텐도는 그저 화투, 마작 같은 것들을 만들던 중소기업에서 세계 최고의 비디오 게임 대기업이 됩니다. 탑3 고켄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 원래 오래도록 인기가 있는 게임 시리즈는 가짜 이론과 루머들이 넘쳐나기 마련입니다. 그중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의 샬롱의 루머보다 더 멀리 퍼진 것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름 자체는 단순한 오역에서 시작됩니다. 원래 일본어의 대사는 승룡권을 간파하지 않은 내게 승산은 없다인데 이게 생룡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너의 승리는 없다 라고 변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역을 기반으로 미국의 한 게임 잡지 회사가 만우절 특집 가짜뉴스를 만들어냅니다. 잡지 Electronic Gaming Monthly가 게임 속에서 늘 파우던 샹롱이 특정 조건에서 그를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만우절 농담을 한 것입니다. 이 기사는 짜집기로 만들어진 조잡한 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스트리트 파이터 팬들과 기자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기사가 만우절 농담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캡콤은 그 이후 2009년 스트리트 파이터 4에서 이 기사에서 만들어낸 가짜 캐릭터 샹롱과 꼭 닮은 고켄이라는 이름의 캐릭터를 소개합니다. 아마도 EGM 기자들은 이 캐릭터가 진짜로 탄생될 것이라고는 예상 못했겠죠. 탑2 팔레트 스왑 파이터들 모탈 컴뱃 시리즈. 옛날에는 게임을 만들 때 캐릭터의 색만 바꾸어 다른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은 부족한 메모리를 아끼는 방법이면서 색만 바꿔 아주 새로운 인상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 팔레트 스왑은 특히 모탈 컴뱃 시리즈로 대표되기도 합니다. 일명 닌자계라고 불리던 스콜피온, 서브제로, 레인, 얼맥, 휴먼 스모크, 랩타일, 눕 같은 닌자들이 바로 팔레트 스왑을 통해서 탄생한 캐릭터들입니다. 그런데 그중 얼맥이 흥미롭습니다. 얼맥은 영어로 ERMAC라고 표기가 됩니다. 에러와 매크로의 줄임말로 오류 매크로의 약어입니다. 이 이름은 게임 초기에 아케이드 버전의 전투기 목록에 등장한 것으로 추정이 되며 비밀 빨간 옷을 입은 닌자에 대한 전설이 등장할 정도로 플레이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개발자들은 이런 비화를 공개하려고 했지만 얼맥은 모탈 컴뱃에서 잘 자리 잡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냥 묻고 가는 듯 보입니다. 가끔 이렇게 글리치가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하네요. 대망의 1위 루이지. 마리오 기호는 이미 앞에서 말했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건물주 갓 건물주의 이름을 딴 마리오라는 것. 그런데 그의 쌍둥이 동생인 루이지의 탄생 역시 별 의미가 없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놀라지는 않을 겁니다. 메인 캐릭터인 마리오도 저런데 언제나 찬밥 신세인 루이지는 더 그렇지 않겠어요? 루이지의 탄생은 이렇습니다. 1983년에 마리오의 이름을 달고 출시된 첫 게임 마리오 브로스에는 플레이어 2를 위한 캐릭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웠고 앞에서 말한 모탈 컴뱃처럼 색 바꾸기를 한 거였죠. 그래서 플레이어 2를 위한 캐릭터는 검은색 셔츠에 녹색 모자와 녹색 바지를 입게 됩니다. 그렇죠. 마리오에서 색만 바꿔서 루이지를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루이지는 다른 캐릭터들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후에 루이지는 형 마리오와는 다른 외모, 다른 성격, 다른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오 프랜차이즈 중 가장 인기 있는 스핀오프 루이지 맨션 시리즈까지 탄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루이지는 마리오보다 더 높은 점프력을 가졌지만 더 잘 미끄러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리오와 루이지 중 누구를 더 좋아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게임을 개발하고 계신다면 주인공을 다른 색으로 한번 칠해보세요. 완전히 다른 캐릭터가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좋은 하루 좋은 하루.